아무래도 196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기술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미국 증시 그래도 뭐 1월 후반에 1월 말에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2월 들어서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증시의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마팅게일의 위력이 또 한번 확인된 구간이었죠. 상당히 그 마팅게일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죠. 악재가 소멸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노래 가사 중에서도 뭐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러는데 하여튼 악재가 마팅게일 앞에만 들어오면 그 악재가 좀 작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역시 미국의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우리에 비해서 2배 이상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의 경기 사이클은 49개월 사이클인데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무려 79개월 사이클 정도가 되는데 특히 확장기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31개월, 보통 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가 확장기 사이클이라면 미국은 6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상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미국의 주가의 흐름의 모습은 유동성 장세에 이어서 실적 장세를 담아내는 과정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렇게 가고 있더냐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차트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 다우 지수를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의 모습은요. 요번에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역시 이 마팅게일 존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이 마팅게일 존에 들어오면은 위에서 이 수급선, 다시 말씀드려서 21평선이 세력의 수급선이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1평선이 수급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실전에서 수급선은 바로 21선. 그래서 이것을 생명선이다 이렇게 표시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꺾어져 내려갔어도 밑에 마틴에 들어오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튕겨 올라갑니다. 이때는 우리가 잡아내는 방법 말씀드렸던 대로 양봉을 먼저 주고 5일선 턴하죠. 근데 맨 마지막 과정이 20선 턴인데 이게 드디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상황을 보면 여기 잠깐 꿀벌을 잠깐 띄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가가 의미 있는 상승을 줬을 때 나 지금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 꿀벌 신호인데 이게 지금 나온 이후에 드디어 현재 요 위에서 20선이 터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손바닥형이었죠. 20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우리가 며칠 전에 볼 때는 얘가 파란 박스였었죠. 하지만 이런 그림 아마 제가 계속 그려드렸을 겁니다. 이 본시간을 통해서. 이게 점점 내려간 주가가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기저현상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싸우는 상대가 이렇게 점점 낮은 주가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21선이 이렇게 휘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21선이 손바닥형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특히 마팅게일이 건재하다. 요 두 개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모든 종목에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항상 이 마팅게일존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종목은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이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 군달들 중에서 입선이 터나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떠냐? 국내 증시는 거기에 심혈 바가 큽니다. 자, 국내 증시도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한 3, 4개월 만에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무려 3개월 만에 여기 다시 지수가 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신호가 나온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우지수처럼 여기 20선이 이렇게 손바닥형이에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21평선이 안전판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 전 증시의 기준점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지금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1960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있는 빨간 선은 지선이 되는데 위에 있는 녹색선 잠깐 볼까요? 자, 녹색을 잠깐 보시면요. 아직은 일주일이 남았어요. 아직은 이 21선은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이 61평선은 요번 주가 고비죠. 요번 주가 이게 빠지는 주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 6선 위를 침범했을 때 자꾸만 6선은 이렇게 끌어내리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20선은 받치고 있는데 위에서 61선은 내려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 60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가 이기느냐는 거죠. 이 두 개 중에서. 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꼈죠. 심판이 누구냐면 바로 외군들이에요. 외군들의 선물 환매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천엔천 나오고 있죠. 기억해 둘 것이 외군들의 매매가 선물과 선물을 천엔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선물 5천 개 이상 들어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본시간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바로 오늘 1000엔천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은 20선의 편을들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어떤 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당일날 움직이는 선물 시세와 동방향, 같은 방향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같은 방향 움직일 때는 여러분이 좀 공격적으로 나서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호흡조절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장세는 이 앞에도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의 주가는 반등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 연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이 이어나가는 국면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